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릴라이어트 슈퍼맨이라고 해서 3륜차를 리뷰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은 출력은 32마력에다가 중량은 455kg. 그렇다면 듀블클릭 차량 같은 경우는 바퀴가 앞에 하나만 달려있거든요. 얼굴은 작은데 눈은 큰 케이스, 헤드라이트가 정말로 동그랗죠.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후드 쪽에 달려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이쪽에 바퀴만 없으면 은 물에다가 띄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화물차로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은 이렇게 큰 문이 달려있어요. 아 이거 화물차 맞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탈까? 뭐야 이거? 먼저 앞쪽 보시면 엔진룸이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700cc의 엔진. 뒤쪽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요, 그렇게 적재 공간이 넓진 않아요. 내부도 한번 볼게요. 근데 벌써부터 느껴지는데 여기 철창 있죠. 이거 그냥 손으로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데. 이쪽에 보시면 유리창 올리는 거랑 손잡이, 뭔가 시트가 살짝 부실해 보이네요. 이거 뭐 괜찮을 겁니다. 일단 타볼게요. 바로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여러분들 근데 배기음은 느낌이 있어요. 어디가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핸들 사이즈는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계기판은 아날로그 감성,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안전벨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로백은 19초에다가 최고속도는 122km.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파이팅. 너 갈 수 있어. 보시면은 30km 돌파, 40km 돌파, 50km 돌파. 제가 여기서 아랍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자 발동 걸고 준비하시고 아랍 드리프트. 아랍드립트! 잠깐만 가만있어봐.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뭔가 출력이 좀 더 높아지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바로 핸들링 테스트 갈게요. 여기서 오른쪽, 아니 왼쪽이죠. 와 핸들 선회각이 진짜 안 좋아요.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속도 안 줄이고 드립트 한번 해볼게요. 이쯤에서 드립트 스타트! 드립트! 드리프트! 아니 드리프트가 되는 게 더 신기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키트, 옆에다가 보조바퀴를 달아줄 수 있거든요. 뭔가 좀 자전거 같은 느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구동장치는 4륜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다음에 엔진 교체, 아이포 1.6 달아줄게요.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리어윙, 이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타이어, 오프로드용 타이어 달아줄게요. 그리고 뒷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얘는 오토바이 바퀴가 매력이에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 크기 이거는 바꿔줄게요. 클러치 프로, 트랜스미션 프로, 동력 프로, 차동 프로, 브레이크 프로, 다음에 스프링, 도로 주행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뒤쪽 안출바 프로, 다음에 셰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프로, 캠축 프로, 배기량 프로, 레이스용 터보 장착 완료, 다음에 리스트릭터 플레이트 없음 제거, 제거해줄게요.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32마력에서 677마력으로 풀클릭 보시면은 제로백 4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72km. 여러분들 지금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보시면은 순식간에 속도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70km 돌파! 200km 돌파! 240km 돌파! 오 마이 갓!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보시면은 차가 바로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안정성은 떨어지는데요, 진짜 잘 달려요. 제가 지금 오프로드를 달리고 있는데 아주 그냥 쌩쌩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이쿠! 나이샷! 오우! 와우! 나이샷! 여기까지 오는데 살아남았죠? 제가 핸들링 다시 보겠습니다. 뭔가 아까보다 더 위험해진 것 같아요. 아이 넘어지면 안 돼. 벌써 넘어지면 안 된다고. 여기서 속도 살짝 줄여서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핸들링. 안 돌아가죠? 와우! 와우 와우 차가 멈추질 못해요. 다음에는 드리프트 튜닝 바꿔서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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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조바퀴 달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 1인칭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와. 몸통 박치기. 아 이쪽 아니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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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안돼 안돼 안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잠시만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쪽이죠? 오케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여기 아닌데? 여기서 왼쪽 속도 많이 줄여야 돼요. 많이. 아이쿠 아프다 진짜. 여기서 오른쪽. 와 여러분들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사칭 있으시는군요. 진짜 속도 많이 줄여야 돼요. 진짜 많이. 아니 그래도 박네. 여기서 왼쪽 속도 많이 줄여서 왼쪽. 오케이 잘 가고 있어요. 아니 이거 왜 도대체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야 이거. 리타이어. 제가 한 10등 정도 했네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는 차량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